72시간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진짜 되게 완벽하다라는 좀 극찬을 받으면서 힙하게 출시가 된 느낌이에요. 과하지 않고 딱 내 피부처럼 유지 진짜 잘 되죠. 내 피부 봐봐, 미쳤다. 여러분, 저 얼굴이 아주 팅팅 부었죠? 요즘에 막걸리에 너무 빠져가지고 어제 막걸리를 마시고 밤에 이제 육회랑 육전을 먹고 잤거든요? 그랬더니 얼굴이 이렇게 팅팅 부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제 48시간 밀착 브이로그를 너무 좋아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72시간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마침 오늘 활동하는 일이 많기도 하고 내일 제가 비키니 촬영을 하거든요? 제 제작 비키니가 드디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또 운동을 해야 돼서 유산소 운동을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저 결혼식 진짜 딱 한 달 남았는데 싫어해요? 실감이 하나도 안 나. 와, 피로 살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요즘 정신이 너무 없어서 계획을 나도 미리 좀 세워놓고 살고 싶은데 내 머릿속에는 계획이 있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오늘의 계획을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화장하고 백화점 가가지고 지인 선물 샀다가 그리고 골프 레슨 받고 그다음 범이랑 짤막한 데이트하고 그다음에 7시에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성범이 아는 친한 형 만나거든요. 밥을 먹으러 갔다가 내일 또 이 비키니 촬영을 하는데 부산에서 출발을 해야 돼가지고 일찍 출발해야 돼서 얼굴이 많이 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땀복을 입고 땀을 쫙 빼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이트 케어 하면 끝! 근데 이 일정을 피인 제가 소화하기에는 너무너무 어지러워. 지금 부키티를 마셔줄 건데 제가 먹었던 부키차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한 포씩 마시는 부키 앰플이에요. 이거를 정말 많이 부은 날에는 하루에 두 포, 세 포까지도 먹어줍니다. 건강한 맛. 그리고 공복 사과즙. 제가 먹어봤던 사과즙 중에서 진짜 제일 맛있고 엄청 뭔가 고급진 맛? 그 골든 애플 메달 주스 있죠? 그 주스 맛이 나요. 청송에서 사과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만드신 사과즙이라서 뭔가 이제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걱정이 뭔가 없는 그런 사과 주스예요. 아침에 얘를 먹으면 응아가 진짜 잘 나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약간 아침 루틴처럼 좀 챙겨서 먹어주면 되게 좋아요. 지금 얼른 메이크업을 하고 백화점을 갈 건데요. 오늘 사용할 쿠션은 클리오의 킬커버 더 뉴 파운웨어 쿠션. 호수는 란제리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쿠션은 진짜 출시 첫날부터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케이스며 제형까지 진짜 되게 완벽하다라는 좀 극찬을 받으면서 진짜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진짜 지속력이 미쳤더라고, 진짜. 지속력 때문에 72시간 밀착 브이로그를 좀 자신있게 찍어볼 수 있겠다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게 광고 제품이어도 사실 영상에 다 보여지는데 좋지 않으면 막 자신있게 막 이런 거를 보여드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쿠션을 바르고 진짜 활동을 해봤는데 진짜 이게 지속력이 대박이에요. 근데 또 제가 72시간 내내 메이크업을 안 지우고 또 활동을 쭉 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영상을 찍는 오늘 하루 종일 진짜 거짓 없이 투명하게 보여드릴게요. 약속. 사실 클리오랑은 제가 인연이 있는데 바야흐로 고등학생쯤으로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클리오를 잘 모르는 그 시절부터 저는 클리오 제품을 정말 애정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사실 좀 많이 했어요. 이미 많이 우려먹어가지고 지겨우실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클리오와 인연이 그때부터 있었고 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도 클리오 광고도 몇 번 많이 받아봤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도 클리오 제품들을 너무너무 평상시에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클리오랑은 진짜 인연이 깊은 그런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쿠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클리오 하면 여러분 뭐예요? 클리오 하면은 킬커버잖아요. 근데 그 킬커버가 이번에 이런 형태의 쉐입으로 출시가 됐는데 힙하게 출시가 된 느낌이에요. 이게 사실 처음에 패키지를 받았을 때 제가 너무 당황을 한 게 박스가 찌그러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옆으로 이렇게 막 필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이 패키지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이 겉에 패키지부터가 너무 신박한데 본품의 케이스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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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트렌디하고 신박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게 쿠션뿐만 아니라 파데도 이렇게 출시가 됐거든요. 뷰티 유튜브 하면서 이런 신박한 패키징을 진짜 좀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보자마자 너무 신났어요. 파데도 보면 여러분 짜잔. 진짜 너무 신기하죠? 향수 공병 같기도 하고 너무 고급지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 진짜.
어쨌든 쿠션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투명 용기 안에 쿠션이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진짜 제가 또 한때 쿠션을 만들어 와서 알잖아요? 근데 이런 용기 하나하나가 진짜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정말 소장 가치가 높고 고급진 느낌이어서 구매할 만하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면에 보시면 이 띠 디테일 미쳤죠? 진짜 무슨 오브제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열면 이렇게 퍼프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퍼프가 진짜 제가 쿠션을 써보면서 난생 처음 보는 퍼프예요. 굳이 따지자면 하트 모양의 퍼프인데 그것보다는 그냥 진짜 이 얼굴에 맞춤으로 제작된 그런 퍼프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 코 옆부분을 바를 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바르기 되게 쉬워 보이는? 그리고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출시가 돼가지고 이번에도 역시나 원하는 컬러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리오 쿠션 쓰시면서 약간 두껍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아마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에 이 쿠션도 커버력이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두께감이 조금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긴 해요. 두께감은 있지만 진짜 발림성이 진짜 미쳤어요. 그래서 밀착력이랑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되다 보니까 두께감이 피부에 막상 얹었을 때는 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기존의 킬 커버들이랑은 진짜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쪽 얼굴에 잡티가 많으니까 이쪽에다가 얹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만으로도 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의 두께감이다라는 거를. 이런 느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막 밀어도 내 피부를 미는 것 같은 느낌. 실제 두께감에 비해 피부에 얹었을 때 밀착력이 너무 좋아서 얇아 보여요. 그리고 손에 묻어나는 것도 이 정도. 진짜 대박이죠. 그 기존 킬커버의 커버력을 가지고 가면서 입자나 밀착력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완벽한 쿠션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건 쉽지만 막상 만드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리뉴얼하면서 발림성 부분과 밀착력 부분에 진짜 많이 신경을 썼대요. 근데 이렇게 딱 발라만 봐도 아 진짜 많이 신경 썼구나가 느껴지는 그런 쿠션이에요. 땀을 흘려도 스웨트 프루프까지는 아니지만 그 못지않게 내 피부는 그대로 있고 땀만 흐르는 느낌.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일단 이쪽 피부를 전체적으로 발라주겠습니다. 이런 좁은 부분 바르기에도 진짜 편해요. 입자가 너무 고와서 이렇게 밀어 발라도 안 뜨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밀어 바르면 모공 사이사이가 메꿔지는 느낌이에요. 안 바른 쪽, 바른 쪽 딱 비교해보면 진짜 확 느껴지죠. 과하지 않고 딱 내 피부처럼 깔끔하게 연출되는 그런 쿠션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킬커버 라인 중에서 얘가 역대급이라고 생각해, 진짜. 얘가 요즘 제가 많이 쓰는 쿠션이랑 좀 차별감이 있다면 제가 요즘 많이 쓰는 쿠션들은 세미매트보단 매트 제형에 가까워서 피부에 속광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눌러주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제형감 자체가 워낙에 촉촉하다 보니까 속광을 오히려 조금 더 뿜어내줘요. 내 피부가 건조한 분들이 썼을 때도 좀 요런 예쁜 속광을 연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쿠션인데 손으로 만졌을 때 요렇게 찍혀나는 거 없이 세미매트하게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딱 픽싱이 되는 제형이거든요. 근데 또 피부 표현은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지금부터 시작해서 가을 겨울에 정말 잘 쓰고 봄 여름까지도 잘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쿠션이에요. 정말 소량으로도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쁘게 돼서 오히려 얇게 바를수록 예쁜 쿠션이에요. 컨실러도 안 썼는데 이 정도면 그냥 한 겹 얹어주고 그 위에 포인트로 콕콕 찍어 얹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메이크업을 빨리 후다닥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제가 72시간 브이로그라고는 하지만 그만큼의 약간 사실적인 피부 표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이 순간부터 저는 수정 화장을 맹세코 단 한 번도 안 할게요. 그냥 땀 닦는 정도만 할게요. 짠! 이렇게 데일리 메이크업 끝났고 오늘은 속눈썹을 안 붙였어요. 이제 옷을 입고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백화점에 갔다가 선물 사고 이제 막 나왔거든요. 지금 제가 마스크를 백화점 안에서 쭉 쓰고 있었는데 보통 진짜 제일 무너지기 쉬운 게 백화점이란 말이죠. 화장을 하고 그냥 있어도 백화점에서는 피부가 막 무너지는데 지금 마스크 쓰고 처음 벗는 거예요. 보이세요? 유지 진짜 잘 되죠? 눌리는 마스크를 썼는데도 이 옆부분에 찍히는 부분이랑 입술이 진짜 좀 많이 묻어나가가지고 그거 말고는 진짜 멀쩡해요.
여러분 저 레슨 받으러 왔는데 범이랑 같이 레슨 받는 곳이거든요. 프로님이 오랫동안 범이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도 성범이 추천 때문에 이제 다니게 되는데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이거 어때? 귀여워요. 약간 감성이 있거든요. 골프 채만 딱 넣고 다니는 분들이 있고 아~ 간혹 선수 지망생분들이나 선수 중에도 케이스를 좀 괜찮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프로님은 어떤 감성이신가요? 저는 완전 이런 감성 원피스 잡 지우기를 제가 막으니까 안 달려오겠죠? 네. 아 그래 달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잡고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이러니까 다시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 뭔가 뒤꿈치 쪽으로 조금만 하자. 체중 더 하나 볼까요? 그렇지. 이렇게 오세요. 아 네. 그렇지. 아~ 이런 느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오 완전 좋다. 이렇게 차이가 15, 20분 정도 괜찮아. 요 느낌 맞지? 잘하셨어. 네. 감사합니다. 우와 나 진짜 잘 치겠다 이제. 범이 친한 형 만나서 밥 먹으러 왔어. 근데 여기 뷰가 진짜 예쁘거든. 이게 맛있고 근데 얘도 맛있어요. 혼재 오겸.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카메라를 마지막으로 켰던 게 7시거든요? 근데 7시 때 성범이 친한 형이랑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수다를 3시간을 떨었어요. 근데 지금 입술도 다 지워지고 보면은 화장, 수정화장 한 개도 안 했거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지금 얼굴이 진짜 너무 멀쩡하지 않아요? 진짜 오히려 피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저 지금 땀복을 입고 있는데 이제 내일 또 촬영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서 땀복에다가 지금 이거 압박 스타킹에다가 비키니 촬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긴장이 돼요. 천벌함 맞고 이거 땀복 입고 걸으면 맞지? 걸으면 붓기 좀 빠지겠지? 범이가 쇄골을 다쳤어요. 왜 다쳤어요? 골프를 치는데 내 공 앞에 나는 모래인 줄 알고 신경 안 쓰고 이제 쳤는데 모래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만한 돌덩어리였던 거 있지. 대박이다. 어떡해. 너무 아프겠다. 나의 굉장한 스윙 스피드가 이제 돌덩이야 이제 부딪히니까. 맞아요. 세월이 절대 안 났다. 아 이렇게 시원한데 땀이 날까? 근데 땀 나면 얼굴 붓기도 빠지겠지? 그래도 오늘 살 많이 빠졌다는 소리 들으니까 다행이다 싶었어요. 진짜 뛸 줄 모른다. 뛰는 자세 따라 해줄까? 뭔 소리야. 진짜. 어떻게 뛰어야 되는데 그럼? 뛰어봐. 그냥 편안하게 조깅하듯이 뛰면 되지. 그게 좀 더 낫다. 그 어릴 때 육상부 출신이었던 거 다 뻥이지. 나 육상부 출신이야. 그런 거겠지. 이제 막 방과 후 이런 거. 아니야. 이제 동아리 모임처럼. 저 할래요 하면 다 끼워주고.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 출신이었어 잠깐이나마. 그럴 수는 없어. 뭐야 길에서 뭘 주워? 위안 카드. 갑자기 길을 바닥에서 이거 주웠어? 근데 범아 나 달리기 진짜 빨랐었어. 나 개주하고 그랬어. 지금이야 안 뛰니까 이렇게 된 거지. 퇴화된 거지. 여러분 밖에 오니까 제 피부도 잘 보이죠? 저 수정 1도 안 했거든요? 와 이 광 뭐야? 새벽 1시까지 수정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유산소만 해도 진짜 확실히 그 살이 더 빠져 보이는 것 같아. 저희 내일 포천 가거든요. 비키니 촬영하러. 근데 거기 진짜 너무너무 예뻐서 거기서 1박 자기로 했어요. 촬영할 때 필카 느낌에 휴양지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찍고 싶었는데 거기가 장소가 딱 그 장소예요.
너무 예뻐. 내 피부 봐봐, 미쳤다. 여러분, 저 이제 다 걷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제가 땀을 흘렸거든요. 뭔가 땀이 난 게 딱 티가 나는데 이 무너짐이나 다크닝이 진짜 거의 없지 않아요? 진짜. 이 쿠션은 땀이 나도 피부 표현 자체가 엉겨붙어지거나 무너져 흘러내리지 않아서 이 지속력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만족스러운 건 이 다크닝. 컬러가 진짜 처음 발랐을 때랑 거의 같은 정도의 화사함이어가지고 그냥 지속력 걱정 없이 진짜 어디서든 발라도 맘 편히 다닐 것 같아요. 항상 데일리 쿠션이 저는 생기면 진짜 뽕을 뽑을 때까지 그것만 쓰는데 뭔가 요번에 요것도 딱 정착해가지고 쭉 쓸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저 씻고 나왔고요. 지금 기초를 다 했거든요? 요즘 쓰는 루틴. 미나리 패드로 결 정리해주고 그다음 요즘에는 이 조합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기 전에 리프팅 기기를 해주고 잘 건데 이거를 해주고 잘 건데 진동을 최대로 해준 다음에 이거 효과 진짜 좋아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여기 2분, 2분 이렇게 하는데도 효과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경락하고 나서 제가 이것까지 같이 하니까 효과 미쳤더라고. 진짜 이렇게 해서 결혼식 하면 다 예쁘다고 할 정도. 얼굴이 진짜 작아져요. 뭔가 확 올라간 게 느껴지나요? 살 빼면서 하면 효과가 더 좋아요. 저는 이것도 효과가 좋지만 이제 이게 영구적인 효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약간 임시방편 느낌처럼 하고 경락이 제일 효과 좋아요. 경락을 진짜 꾸준히 받아야 되는데 이번 주 주말에 받으러 가야겠다. 안 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이것도 챙겨서 갑니다. 머리 말리고 자러 가도록 할게요.